지방이 수술 안 되겠다. 안 하겠다. 안 되겠다. 오늘의 주제는 지방흡입에 대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안전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흡입은 위험하다, 안 좋다, 주변에서 만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. 지방흡입에 대해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뉴스를 접했던 분들이 강력하게 아 이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수술로서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. 근데 실제로 지방흡입 수술은 수면 마취와 지방흡입 수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흡입 자체에 대한 거는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수면 마취입니다. 자세히 보면은 마취 때문에 사망한 건데 지방흡입 수술 때문에 사망한 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취 문제를 100% 해결해 놓고 보면 지방흡입 수술은 정말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00% 무해합니다. 수술로 제거하는 지방은 피하지방층인데 피하지방이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.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그런 피하지방을 100% 다 제거하진 않고 피부 밑에 보호층을 남기고 제거하기 때문에 피하지방층이 다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오픈을 많이 할수록 감염이 생기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. 지방흡입은 3mm짜리 관이 들어갈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는 관만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시행한다면 감염이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없습니다. 네. 네.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. 울퉁불퉁하다든지 쭈글쭈글하다든지 이런 미용적인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되는 부작용도 당연히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충분한 경험이 쌓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전혀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선호했다. 내일도 선호하자. 지방인원 끝이야. 네.